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광주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죠.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상황 어떨까요? 광주시청 재난대응과 정근섭 자연재난대응 담당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광주 지역 호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 8월 9일 오전 11시 기준 총 피해 건수는 1,041건이고요. 도로 침수 291건, 주택 침수 328건, 농지 침수 38건에 1,200헥타르가, 하수도 92건, 가로수 12건 등 공공시설 304건에 사유시설 737건이 발생하고 피해시설 1,041건 중 78%인 813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 등 인명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하실 침수에 점검하던 중 불행히 한 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309세대 472명이 발생했고, 169세대 235명은 귀가했으며, 나머지 140세대 237명은 초등학교 및 마을 회관, 숙박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재구급통 전달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로 곳곳 피해부터 인명피해까지 이번 폭우가 끼친 영향이 상당한데요. 이처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금방 우리 시에 내린 비는 이틀간에 걸쳐서 강우량 533mm,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남구 노대 등에 71mm로 역대 세 번째 기록 중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안 빠짐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그에 따라서 역류되어서 많은 침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 및 침수가 이게 저지대 지역으로 많이 침수된 상황이고요. 또한 하천 및 저수지가 집중호우로 범람이 처하고 저수지 풍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또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그래서 피해시설 복구가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상황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네, 행정 부지정 주재 시설별 응급복구 대책에 4차례 걸쳐서 진행해서 각 시과별 응급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각 시과소 및 자치구별 응급복구반을 편성해서 응급복구에 임하고,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 병력,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향후 항구 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호우 시의 대응 방안도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광주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금번 집중호우 시 지역 지역을 재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자연재해 행동 매뉴얼에 대하여 등록하겠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하차도 침수 우려도로, 영동 주차장, 광주천 하부도로, 교량 하부도로, 통로박스, 지하차도 등은 담당자를 배치해서 침수 예상 시 차량을 통제하오니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농경지 및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등 자연재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 향만을 위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그리고 상속대 우려 지역, 주택 극형의 인근에서 인명과 차량 피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접근하지 많이 말아주시고, TV나 라디오 지난 방송에 귀 기울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광주시 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